1번 그 볼게요. 자,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보안 기술의 그 정의 있죠? 자, 정의 있어가지고 뭐 개요. 자, 이 개요는 그냥 한 번에 읽어만 보세요. 근데 자, 거기에 그거 있죠? 일성. 자,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보안의 목적,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인증. 기밀성은 뭐예요, 이거는? 암호화죠? 이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이 문서를 낚아챘어요, 중간에서. 훔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 이게. 이게 봐, 암호화죠. 즉, 그 다른 그 텍스트로 치환하거나 대치를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암호화죠. 그 다음에,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트에서 만 원을 딱 결제했어요. 결제했는데, 그 문자 메시지 오죠? 그만원 결제했다고 해서 딱 봤더니, 어라? 공 하나 더 붙어 있네? 10만 원 결제했다고 이게 오네? 그게 뭐예요? 무결성이 파괴가 된 거죠. 즉,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무단으로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이게 내용이. 이게 바로 그 무결성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의미로, 자, 내 PC에 파일이 원래는 100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카운트를 딱 세보니까, 어라? 101개가 있네? 그 뭐예요? 그 하나는 뭔가 좀 엉뚱한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 무결성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가용성은. 가용성은 크게, 자, 백업. 자, 백업이나 이중화인데요. 내가 이제 원하는 자원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쓸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용성이죠? 예. 그 다음에, 자, 부인 방지가 있는데요. 이 부인 방지는 자, 이게, 우리 그,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요,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후에, 얘를 다시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되면은, 이게 부인 방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외워야 되냐? 아니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자, 부인 방지는 자신의 거래 내역을 부인하지 못하게 한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또 이거를 써도요, 채점하시는 분 이거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모르죠. 그 채점하시는 분 얘기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어디야? 그 지방 뭐 모텔 그 펜션이라고 하는데 뭐 강원도일 수도 있고 저 밑에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 펜션에서 이제 그 채점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게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방마다 책상이 이렇게 있대요.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그 멍텅구리 컴퓨터 있죠? 그냥 그 입력만 할수 있는 멍텅구리 컴퓨터밖에 없고, 뭐 휴대폰, 인터넷,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 채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한번 네이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뭐 공부한 지몇년전 이야기인데 남아 있겠어요? 물론 뭐 거의 그냥 그 뼈대 있잖아요. 그 뼈대만 남아 있고 이렇게 세세한 것들은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점수를 주기도 뭐하고 그것도 점수를 빼기도 뭐하고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아 그냥 뭐 그냥 맞는가 보다라고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랬는데,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실수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예. 이거를 헷갈리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 혹시 마이너스 2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예.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잘못 써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답안지를 쭉 봐요. 쭉 봐가지고 이게 그 논리가 정연한지 그 다음에 그 쓰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있죠.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지 하, 요거 마이너스 1점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이제 분명히 저도 이거 이렇게 여러 번 쓴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실수했어 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죠.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네, 그냥 쓰다가 내가 실수해도요 그냥 쭉 그냥 나가시면 돼요. 예, 네, 괜히 뭐 아 이게 아닌데 뭐 이러면은 그냥 답안지만 좀 지저분해지고 예, 네,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채점할 때 얼마나 지겹겠어요. 막 이거 막 이 정도 쌓여 있는데 막 밖에는 막 그 뭐 날씨 좋고 이러면은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겹고. 그게 이제 다 부인방지고요. 그러니까 괜히 멋있는 말 쓸 필요 없어요. 자, 부인방지는 말 그대로 자신의 행위를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게 뭐 증거를 제시한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괜히 그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뭐 부인방지는 작성자가 거래 내역에 대한 부인을 방지한다.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그 자신만의 언어로다가 읽기 좋게 그냥 풀어 쓰면 돼요. 풀어 쓰면은 그 다음에 인증은 뭐예요? 자 인증도 이름 헷갈리죠. 식별 모르예요. 아이디 가지고 식별하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이 아이디는 중복 체크하죠. 왜냐하면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 인증은 뭐예요?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 즉, 자, 본인이 맞다는 걸, 자기 자신이 맞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증명. 네, 그게 패스워드예요. 그게 바로 인증이에요, 인증. 그 다음에, 인가는 뭐예요? 권한부여. 내가 이제 어떤 그 뭐 카페의 뭐 관리자다. 그러면은 카페 관리자에 대한 권한이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일반 게스트예요. 그러면 그 게스트에 맞는 권한이 있겠죠. 예. 네. 이거죠 뭐. 자, 요게 바로 우리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자, 보안의 목적. 그냥 뭐 그걸 할게요. 예. 네. 자, 목적이죠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해서 거기 첫 페이지에 있는 자 기밀성은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는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한다. 또는 그 탈취해도 그 내용을 모르게 한다. 네. 무결성은 정보가 의존하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뭐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이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보안 기술의 분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거죠. TCP, IP, 공중망, 인터넷. 같은 말이죠? 자, 같은 말이고,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방화벽이 있어요. 자, 방화벽이 있고, 자, 이게 웹서버에요, 이게. 웹서버가 있고, 자, 우리 사용자가 여기 있겠죠? 네, 우리 그 일반 사용자. 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자, 맞춰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번에 데이터 보안이죠. 자, 데이터 보안은 이거죠, 이거. 네. 콘텐츠나 데이터 그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은 이거죠. 사용자 인증. 그 다음에 자 네트워크 보안은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서버 보안은 이거죠. 뭐 이거죠. 서버 보안. 그 다음에 뭐 기타 여기 뭐 기타. 예. 기타 뭐 해서 뭐 방화벽 IDS, IPS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방화벽이나 예. 뭐 IDS나 뭐 IPS 이걸 하나씩 써 주면은 보안 기술의 분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뭐 데이터 보안은 인터넷의 공중망을 오가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노출을 방지한다. 예. 이건데 꼭 이렇게 쓸 필요 없고요. 뒤에 할 건데 뭐 IPsec, 뭐 SSL, 뭐 VPN, 뭐 이런 것들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을 써주면 돼요. 예. SSL이죠. 3SS. SSL이죠. SSL. 예.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버 보안. 서버 보안은, 예, 이거죠. 서버 보안은, 뭐, 무결성 체크한다거나, 아니면은, 예, 뭐, 바이러스 체크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주면 되고요.